그럼 아들이 지금 8살이고 네. 이 같으면 그인지 6, 7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들이 이제 쭉 봤겠네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엄마이기 이전에 이 작업이 이제 저라는 존재라를 있게 해준다는 게 제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안녕하십니까.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네, 오늘은 육아가 미치도록 싫은 날이라는 육아 웹툰으로 네이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끄신 웹툰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미 맘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쓰시고요. 실명 공개되나요? 네. 오영경 작가님이십니다. 네, 한번 작기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성장읽기 채널 독자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미 맘이라는 필명으로 육아툰을 그리고 있는 오영경이고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가 되는 과정이나 그리고 아이와 함께 단짠단짜 달달하고 좀 짠내 나는 이런 일상을 주로 그렸는데 사실 이런 육아툰을 그린 지 이제 제가 벌써 6년, 7년째 네. 되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아들 내미는 이제 벌써 8살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네. 이제 이러고 보니까 이제 육아툰이 아니라 뭐 초등툰을 네. 뭐 그릴 것 같은 시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그동안 그려왔던 육아툰을 모아서 네. 육아가 미치도록 싫은 날이라는 네. 책으로 출판했어요. 그럼 아들이 지금 8살이고 네. 육아툰을 그린 지 6, 7년 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아들이 이제 쭉 봤겠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네. 엄마가 그린 거를? 네, 그동안 그렸던 거. 사실 네. 아들이 이제 2살, 3살 이럴 네.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치,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 그린다는 것만 알지 네. 잘 모르는데 이제 작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나도 그때 누나랑 봤는데 네. 엄마 나도 이거 계속 한번 그려보고 네. 이 엄마 거 나도 나중에 계속 볼 건데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육아가 제목에서 나온 걸 육아 미치도록 싫은 날이라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네. 아들이 그 육아의 힘든 면만 보고 또 그렇죠. 그래서 또 아들이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네. 아 이제 좀 뭐더라 아들의 좋은 면 그리고 아들이 조금 아들하고 있었던 네. 행복한 일화들 더 많이 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얘기들 좀 긴장을 했었죠. 그 뒤로 약간 좀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조금 예 아무래도 좀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그때부터. 네, 사실 근데 아이는 이제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주목을 했던 부분이 이걸 이용해서 약간 웹툰을 그려봐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저도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주변 분들에게 물상에 있는 걸 그냥 기록을 해라. 근데도 이제 그냥 글을 쓰고 블로그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걸 왜 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많거든요. 이런 아이 키우는 걸 소재로 웹툰을 그리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네. 전공이 디지털 콘텐츠, 웹 디자인, 네. 게임, 영상 디자인 이런 걸 포함하는 용어긴 한데 네. 저는 사실 그거 과제를 통해서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접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제 꿈이 네. 원래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보고 싶었다는 게 꿈이었고 네. 그리고 졸업 과제로 웹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이게 혼자서 하기 네. 참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이게 뭐 스케치하고 선 따고 그리고 막 이걸 움직임 주고 네. 영상 편집하고 음악 넣고 배경 넣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작업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사실 거의 포기했어요. 애니메이션 한다는 거를. 그리고 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장이라는 게 되게 열악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하기에는 마음이 이렇게 가지 않더라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웹 디자인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때 웹툰이 그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네. 웹툰을 보고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려보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육아 웹툰이라는 걸 네. 그리게 될 줄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엄마이기 이전에 네. 이 작업이 이제 저라는 존재라를 있게 해준다는 게 네. 제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웹툰을 뭐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걱정되고 고민되는 게 아예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쵸?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 미술점수가 제일 안 좋았어요. 항상. 근데 그 원래부터 그 그림을 좀 잘 그리셨던 거예요? 그림을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좀 생각한 게 있는데 네. 중학교 때 네.
사실 중학교 때 일한데 그때 처음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네. 파스텔로 이게 자기 얼굴 자화상을 그리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렸는데 사실 파스텔이 이렇게 문질다 보면 분필처럼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은은하면서도 네. 그리고 이제 이거로 이게 뭐더라 이렇게 하면 명암이 좀 나오겠다 해가지고 네.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아. 근데 그걸 미술 시간에 그렇게 그리고 나서 미술 선생님이 그걸 들고 네. 다른 반에 이렇게 딱 그 전시 이렇게 한 식으로 이렇게 그냥 네. 그냥 이렇게 해두셨는데 네.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 가끔 어른들이 좀 그림 그래 그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때 제가 뭐 이게 잘 그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그냥 뭐 그런 거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 중학교 때 와가지고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조금 되게 스스로 만족했다 약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때 그 순간. 그때 그런 경험들이 진짜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고등학교 때 네. 제가 예체능과 그쪽이었을 네. 것 같은데 사실은 고3 때까지 그 바꾸기 전까지 이과였거든요. 근데 고3 때 마음이 변해서 그 뭐더라 미술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예. 경험이 진짜 완전. 근데 진짜 그래도 진짜 그 육아를 하면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작업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만큼 정말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은 네. 노하우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노하우라기보다 저한테는 네. 지금 생각하니까 간절하면 하게 된다. 진짜 간절함. 네, 간절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한 대로 전공이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처럼 아이가 자라서 뭐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학교 등에 가게 되면 뭐 그나마 좀 엄마의 시간이 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원격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때나 이제 아주 어린 이제 귀간에 가기 전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 그러니까 엄마인 경우에는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어린 아들과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은 내가 육아만 하려고 엄마가 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누우면서 그때 이렇게 마음이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 재우고 밤에 그때 이렇게 뭔가 아이와 있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거든요. 근데 그때 좀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말씀하신 그 간절함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간절함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저를 찾고 싶다. 엄마이기 전에 나를 찾아보고 싶다. 네, 진짜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육아서도 좀 보고 엄마들 사진도 보면은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게 되는데 진짜 그 아이를 낳는 순간 내 이름도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엄마, 누구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부르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 이름을 지금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저 거의 뭐 저희 아들 이름 붙여서 뭐뭐맘. 진짜 그렇게 한 6년째, 7년째 불렸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뭐라 그럴까? 나라는 존재가 그쵸, 사실은 좀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엄마도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도 쉬고 싶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들 많았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아이를 키우게 된 거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진짜 이렇게 웹툰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좀 이제 컨텐츠를 뭐 해라 내 삶을 기록해라 하면은 야, 내가 되게 평범하고 보통인 사람인데 누가 이런 걸 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자신의 뭔가 삶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일반화시키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육아 키우는 것도 뭐 나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키우는 건데 뭐 이런 걸 누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드셔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이런 걸 내가 그리면은 과연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사실 처음 그때는 간절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렸고 지금은 사실 육아 에피소드를 그릴 때 제가 겪었던 일화들을 많이 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마음은 처음부터는 들진 않았어요. 그냥 우선은 이런 걸 한번 올려보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올렸고, 이제 나중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양양이 커지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저는 네이버 포스트에 이걸 올렸었는데, 그때 네이버 부모 아이에서 그때 이게 소개가 되면서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거 공감되는 이야기다. 내 얘기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뭐더라?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똑같구나. 그렇죠. 뭐 육아라도 뭐 다른 게 아니다.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소재를 찾을 때그 육아맘 카페나 커뮤니티 가끔 가서 글 읽어보면 진짜 공감되는 글 되게 네, 그치, 그치.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육아투는 그릴 때 이런 경험담들의 엮어서 에피소드를, 그릴 때 창고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이랑도 이제 뭐 방금 살짝 말씀하셨지만 뭐 맘카페 같은 데서 가서도 좀 공감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과 사실 뭐 많은 경험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예. 중에서 내가 아 이건 좀 웹툰으로 표현해봐야겠다 이런 약간 뭐 기준이 되는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간절함이란 단어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마가 좀 힘들었던 그 육아하다 보면은 힘들었던 장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가 미치도록 싫은 날에서 나온 거라도 정말 미치도록 힘든 그런 그 순간이 있어요. 정말. 아, 그럼 이거 한번 담아보겠다. 그럼 저는 이게 그리다 보면 풀리거든요. 제 마음이.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가 있다면은 아들이랑 되게 즐거웠던 일화들, 행복했던 일화들. 그런 거를 육아툰으로 담으면은 또 따뜻하다고 그쵸. 말씀해주신 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 육아툴에 담을 내용 보면은 이런 뭐더라 달달하고 짠내 나는 아까 제가 그런 걸 담다고 했는데 짠내 나는 건 엄마에게 좀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달달한 건 아들과 행복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주로 제가 소재로 많이 담는 것 같아요. 이런 웹툰을 그리실 때,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금 발행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저는 중간에 작업의 흐름이 끊기는 거. 아, 뭐 애들 갑자기 학교에서 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좀 학교 시간이 많이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외출 준비하느라 막그 외출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작업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화장실에 중간에 갔다가 이렇게 누가 불러가지고 막 억지로 막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한참 삘 받았는데, 그쵸, 집중 못하지. 그러면 그냥 홀드 시켜놓고 그쵸. 아들한테 달려가는 거죠. 이제 학교 시간에 맞추어서. 그래서 처음엔 이게 되게 좀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그쵸. 중간 이걸 빨리 풀어내고 싶은데 마음은 조급하고. 근데 이제는 이제 이게 하도 습관화 되니까 아, 뭐 그런가 보다. 뭐 이것도 뭐 뭐더라? 저희 이제 엄마 육아는 이제 뭐 모든 엄마들도 비슷하게 느꼈겠지만 그냥 일상이다 그렇게 그 생각하고 삶의 있어요. 네, 일부다. 삶의 일부다. 그럼 요즘은 이제 결혼한다고 사실 다 아이를 낳진 않잖아요. 근데 또 주변에 사실 아이를 아예 안 낳겠다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럼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낳으시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육아 웹툰을 그리니까 그쵸. 너 결혼 전에도 육아에도 애들도 관심이 좋아하고, 육아에 관심이 많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셨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있었어요. 애들은 자체는 엄청 예뻤거든. 근데 막상 내가 키워보니까 실제 봐서 예쁜 거랑 키운 그쵸. 거는 완전히 딴판이더라고.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쁘기만 했지 엄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그 육아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아이를 낳고 키울 나에 아 그때 좀 육아에 좀 관심 좀 보일걸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왜냐면 제가 처음에 아이 낳았을 때 되게 멘붕이 많이 왔었거든요. 모든 엄마들이 한 번씩 그 얘기 하는데 조리원을 낳는 순간 조리원 천국 이제 독박 육아 이제 시작 이제 그때부터 엄마들 멘붕이 오거든요. 이제 초보 맘들은 그래서 그때 조금 관심이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육아 지식이 있었으면 좀 낫지 그쵸, 그쵸.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날 보면서 웃어줄 때 그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도 뭐 힘들어도 낳기는 잘했다. 진짜 이렇게 낳고 키우기 잘했다 생각 많이 들어요. 이제 결혼 전과 후, 그리고 애가 생기기 전과 생긴 후, 삶이 좀 완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그때? 사실 제가 여기 웹툰에다 담아뒀긴 했는데 예전에 그 육아맘에게 필요한 거, 엄마에게 필요한 거, 그세 가지 단어로 나왔는데 그때 그게 뭐더라? 잠 그리고 자유 커피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그거 한 단어가 자미인데,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나이 애가 커서. 근데 한참 아이가 어릴 때는 그때는 손이 좀 많이 가가지고. 그쵸.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네. 이제 지금은 이 잠에서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벗어났고 네. 가장 지금은 좀 간절한 게 자유. 자유. 네, 나만의 자유가 없다는 거. 그럼 애가 이제 뭐 아직도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가요, 그거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 너무 어릴 때는 이제 얘를 키우면은 이제 초등학교만 가면 좀 낫겠다라고 하면서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다 아니더라고.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네. 계속 손 간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요? 네, 선배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나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너무 당연했잖아. 네, 네. 예전에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내려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자유에 대한 거. 왜냐면 아이가 클 때까지만. 네. 클 때까지. 그래서 자신만의 약간 시간이 그래도 제약이 좀 되는 거네요. 아이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도 네. 뭐더라 아이한테 맡겨놓고 네, 지금 그쵸. 동생한테 맡기고 네. 왔거든요. 네. 인터뷰 하시려고 13살 그러니까 13살. 네, 13살. 네. 맡기고 어쨌든 그니까 뭐더라? 아, 그건 조카가 데려다 주는 거고 네. 지금 동생한테 맡겼고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아들 학교 이런데 이게 집중하는 거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이런 여가 생활에 저는 아주 자유롭지는 못하고 이제 아이가 좀 더 커서 엄마 손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다 더 여유롭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근데 잠 보면 네.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제 친구가 키우거든요. 두 살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그래 좀 낫대요. 잠을 자니까 그래도. 처음에 이제 1년 안 됐을 때는 수시로 깨고 신생아 때 그랬었나 보다. 엄청 고생 많이 했다고. 지금은 한결 엄청 낫다고. 아유. 이제 어린이집인가 보내가지고 행복해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네. 네, 지금, 그러게. 다른 예. 행복할 텐가요, 지금?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계속 옵니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이제, 쓰신 책 구절 중에서 정말 그 한 문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엄마라는 존재도 함께 탄생한다. 아, 이 구절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래. 엄마로서 네. 탄생하셨을 때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사실 네. 그 저는 아이를 낳으면은 그 CF나 이런 데 보면은 엄청 막 그 부분에서 뭐 감동스럽게 표현하잖아. 네. 저는 사실 엄청 사랑스럽고 네. 이제 이뻐서 모성애가 이렇게 막 저절로 생길 줄 알았는데 사실 마성 태어난 저희 아들 보니까 그때 제가 출산하느라 힘든 부분도 있었기도 하고 저는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아 애가 태어났구나. 네. 아, 뭐 내가 낳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엄마로서 새롭게 태어난 거는 맞는데 마음가짐은 바로 준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조리원을 낳아서 아이를 이렇게 직접 키워보니까 물론 힘든 면도 있지만 또 예쁜 면이 더 많이 띄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이가 이제 날 보면 방긋방긋 웃어줄 때 뭐 그리고 그 아이의 뭐 이런 예쁜 장면들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제가 모성애가 생기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아이를 이렇게 신랑한테 맡기고 콧바람 쐬러 나가면은 그럴 때는 뭐 그냥 커피 마시고 쉬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컴퓨터란다. 여기 휴대폰에 저장된 아들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아들 사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됐구나. 하나의 엄마가 됐구나.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진짜 놀랍다고 진짜. 너무 놀랍냐고 진짜. 네. 아니 근데 저만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힘든 순간 그런 뭐더라 이렇게 쉬러 나간 순간에도 아들 사진을 자기가 아들 사진을 보면서 아들 모습을 보면 아들한테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커뮤니티에서 몇 분 봤고요. 예.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삶에서 가장 이제 달라진 부분이 이제 그 아까 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붙여서 여기서 책에서 보면 이제 뭐 욜로 라이프에서 볼로 라이프 됐다. 이 볼로 라이프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욜로 라이프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따로 설명은 안 하고 볼로 라이프 저도 이걸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베이비 사실 네. 영어 그것도 영어 약자더라고. 베이비 네. 오픈 네. 어 라이프 오퍼튜니티. 네. 네. 그죠? 아이가 뭐 인생의 기회를 열어준다. 아, 네. 예, 뭐 그런 걸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두 배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네. 다 케어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뭐 자유가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네. 어, 아이랑 이제 두 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좀 더 부지런해지고 책임감을 있으니까 더 부지런해지게 되고 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웹툰 작가 되신 것도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다른 여담인데 네. 저희 아버님이 가끔 절 네. 보시면서 네. 너네 아들 없었으면 너 이거 어떻게 그렸니? 이러면서 그렇게 무지개소리를 얘기하시는데 네. 그 가만 생각하면 그것도 네. 아들이 좀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예, 예, 힘들긴 하지만 네. 다른 또 동기가 부여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아이를 제가 키워오시면서 네. 아 이거 정말 이런 경험이 신기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진 보면서 내가 이제 뭐 웃었다 이런 것 비슷하게 혹시 그런 것 비슷한 것도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신기한 게 역시 엄마들은 뭐 한 번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네.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무래도 저는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네. 엄마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고 네. 그리고 아이 그리고 저는 이걸 또 떠나서 네. 아이가 이제 저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이렇게 그려준 순간이 있는데 오. 그게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아, 그게 이 그림인가요? 예예. 예. 처음 엄마 그렸어요. 예예예. 이거를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보면은 무슨 그림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지금 잘 그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이 정도 그려요. 아 아니 저도 이 정도 진짜 농담이고 진짜. 그래서 아들이 그 하얀 종이에 네. 그 애들 손 되게 귀엽잖아요. 네. 그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크레파스를 잡고 네. 막 이렇게 얼굴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이게 네. 나름 뭘 열심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건 엄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네. 저한테 이렇게 그리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 마음이 되게 막 그쵸, 그쵸.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네. 보관하고 계신 거야 아직? 네? 아직 계속?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네. 아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근데 웹툰 보니까 이제 아이가 3살이 되면 이제 반항기가 시작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뭐 어떻게 3살 되면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사실 아이가 이제 아기 때는 이제 온종일 그 뭐더라 엄마가 하는 대로 이제 따라하니까 네. 그때는 이제 잘 모르는데 네. 이제 얘가 3살이 되면은 네. 어느 3살이 되면은 애들이 이제 말이 트여요. 이제 그때 이제 엄마한테 싫어 안 해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이게 엄마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때까지 엄마들은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 아이가 순둥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갑자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라겠다. 예, 네, 어떤 엄마는 좀 충격을 받기도 네, 하고 그치. 이제 어떤 분은 좀 신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이때 이 세 살 때 어린이집 많이 보내시거든요. 거의 주위에서. 네. 근데 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이때가 엄마들 육아 쓸 때 좀 쌓여오는 시기예요. 쌓여와서 아마 또 그때가 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엄마한테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좀 커서 좀 생각하니까 사실 이런 거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저는 당연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웹툰에서 반항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그때는 아까 말한 대로 육아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아들을 다 키우고 이제 바라보니까 네. 지금은 그때 모습이 좀 귀여워요. 이제 지금은 귀여워. 근데 그때는 좀 스트레스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때는 그래서 그냥 아이가 그냥 그만큼 컸구나 그렇게 네. 생각하면은 네. 오히려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컸으니까. 컸으니까. 3살 전까지 그러면 이제 그 웹툰에 보면 이제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구체적으로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 스킬도 들어있더라고요. 네. 예. 3살 전까지 초보 맘들이 갖춰야 될 스킬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이분이 좀 되게 길거든요. 네. 제가 적으면서도 아, 이게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제 시작하는 페이지에 넣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좀 길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친구분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 힘든 시기가 신생아일 네, 거야. 그렇죠. 예. 그 두 네 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는 신생아 시절에는 네. 아무래도 이게 버텨야 되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강 정신력. 제가 처음에 그렇게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이 시절에는
밤을 거의 밤에 잠을 못 자서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100일이 지나면은 100일의 기적 아니면 이제 기절이라는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근데 100일의 기적이 오면은 네. 그래도 감사한 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스윗텀이 잡히면서 밤에 조금이나 잠을 잘 수 있거든. 그럼 그게 되게 엄청 감사하더라고. 그게 되게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기절이 오면 좀 말이 네. 달라지는데. 기절이면 계속 가는 거죠. 그 패턴대로. 그 낮밤 파탄이 이제 완전 바뀌는 거죠. 이제 엄청. 제 친구는 기적이 왔네요. 아, 예, 예, 기적이 오셨네요. 예, 그리고, 예, 좀 살 것 같다. 이런 예, 말 나오면 기적이 예, 오신 예, 거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마다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6개월이 되면은 네. 이게 조금 수요 패턴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돌이 되면은 네. 서서 기어다닐 때 이제 엄마들이 말하는 이제 저질의 짓을. 저질의 짓이 뭐죠? 저질의 짓. 말 그대로 네. 엄마가 한눈판 사이에 조용하잖아. 네. 조용할 리가 없거든, 네. 얘네들이. 근데 갑자기 조용한 가보면 막 네. 휴지를 다 집어 다 뜯어 놓는다거나 온 집안을 막 어디로 넣는다든가 네. 엄마 물건 다 뒤진다든가 이런 게 와요. 네. 근데 꼭 그게 조용할 때 네. 뭔가 의심스러워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육아툰에서 네. 엄마 눈에 이제 엄마 이게 뒤에 네. 눈이 달려돼가지고 네. 어안 스킬 네. 물고기 눈 스킬 네. 아예 저질의 질을 잡아낸다 네. 그거를 캐치한다 표현했고요. 이제 돌이 지나서 걷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헬류가 시작인데 네. 이때는 엄마의 체력을 좀 키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온종일 앉고 뭐더라 그냥 뭐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서서 이제 걷고 뛴다는 것을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애들이 앞뒤 안 가리고 이제 돌진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엄마들이 이제 잡으러 가야 돼 걔네들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강철 체력, 네네. 강철 체력.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게 에너자이저 지금도 에너자이저인데 저희 아들네 쫓아다니느라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두 살. 예, 두세 살, 예, 네, 네. 예. 근데 그때 이후로 네. 저는 지금도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예.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4개월 이제 한국 나이로 3살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트이면서 아까 말씀한 거 반항기가 네. 오는데, 이제 안 돼 싫어 하지 마 뭐 이런 용어 할 때 이제 때를 그러면서 때를 점점 써요. 근데 이게 때가, 네. 때 강도도 아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네. 뒤로 눕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육아의 위기의 순간이긴 한데 이제 저는 책에서는 저건 진정한 락샤우팅이다. 그리고 이제 엄마의 내적 평화는 필수.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네. 이제 근데 실제 그런 순간 보면 좀 미치죠, 엄마 솔직히. 아, 이때가 그때인가요? 네. 그리고 대형마트 때 장난감 코너에서 들어 누는 때가 있던가요? 네, 맞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때 이제 자기 고집이 생긴 거예요. 네. 이거 나 원하니까 네. 사줄 때까지 절대로 네. 나 여기 벗어나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이제 그 시기가 오면은, 네. 진짜.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뭐 애를 막 다그치고 혼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때 무슨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기도 또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기준이 있는데 네. 집에서 그러면 그냥 냅둬요. 그냥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르든 나는 네. 신경도 쓰지 않겠다. 이래 네. 냅두고 이제 밖에서 그러면은 네. 어떤 저도 육아책에서 읽었는데 네. 아이를 들고 조용한 곳으로 가래요. 네. 왜냐면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시끄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러다 본인이 지치면 엄마한테 오는 네. 딱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까지 엄마의 패턴을 유지하는 게 저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참아야잖아. 네. 이제 그때 아이가 때를 써도 이렇게 전혀 동요를 하지 않고 네. 이런 엄마들은 저는 육아 만렙 찍으신 분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요. 평정심을 그냥 본인 유지하는 진짜 네. 육아 만렙 정말 존경스럽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여기 책에서는 네. 여기 흔들리지 않는 그 엄마의 내적 평화라고 네. 이너피스라고 네. 그렇게 적었어요. 이너피스라고 네. 그렇게 네. 적었죠.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자신도 성장을 한다. 말씀을 또 쓰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저는 이제 한 단어로 꼽으면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네. 기다림. 네.
사실 제가 성격이 좀 많이 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때 이게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게 사실 되게 편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아이가 학교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은 이제 중간에 끊어야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원 시간에 맞춰서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되니까 아이 일정 시간에 뭐 제가 거의 맞추는데 그래서 일을 통해서 이제 저는 기다리게 되는 거죠. 뭐 작업도 뭐 어차피 나중에 뭐더라 또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근데 육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육아도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할때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울고불고 막 저한테 막 그러다가 한몇달 지나면 또 언제 그랬듯이 또 그쵸. 그거를 뭐더라? 이게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육아나 작업이나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이의 그런 모습 보면서 뭐 저도 이제 같이 성장하는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책에 보면은 이제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네. 육아라는 과목을 수능에 넣으면은 이제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셨던데 네.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아, 사실 중고등학교 때 가정과사 시간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있어요. 근데 이게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그쵸. 뭐 학교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그냥 저는 그냥 지식만 대충 그냥 외우거나 뭐 그렇게 습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도 뭐 그냥 체험용으로 뭐 잠깐 하다 말고 그냥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육아를 글로 배웠죠, 뭐. 그쵸, 그쵸. 육아를 글로 배운 시기였죠. 그리고 이마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성년이 되면은 뭐 취업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그쵸, 그쵸, 잊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출산하고 육아를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제서 이제 부랴부랴 육아 책을 읽거나 그리고 맘카페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막 우리 애가 왜 그런가 이런 거막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때 많이 육아를 좀더 본격적으로 이게 수능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배우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뭐 조금이라도 지금 막 이렇게 부랴부랴 엄마가 돼서 육아 지식을 습득하지 말고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육아 지식 아는 게 있었으면 그나마 좀 여유가 낫지 그쵸.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남자들은 기술을 배웠고, 맞아요, 맞아요. 여자들은 가정을 배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육아는 남자의 몫이 아니라는 게,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주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박 육아가 이게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남자들은 그냥 그런 걸 접할 게 훨씬 더 적었고, 가정을 배울 시간에 기술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그런 게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자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애초에 근데 이거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능 육아 과목이 생겨서, 뭐, 진짜 육아라는 과목이 생기면, 남자도 어차피 육아를 막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할 거고,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될 거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육아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뭐 공동으로 양성평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실현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기술을 엄청 자기가 열심히, 자기는 그때 농업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가정가사 얘기는 잘안 하더라고. 근데 듣고 보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 말씀하신 거 예. 들어보니까 저는 그 생각 딱 드네요. 그렇죠. 요즘 정부에서 이제 막 아이를 안 낳으니까 사실 많은 문제 생기고 있잖아요. 실제 이제 아이를 지금 한명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아예 안 낳거나 아니면 왜 하나 정도 낳고 그치는데 어디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그 매년 출산율 보니까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네, 기사 그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세계 최저 수준이죠, 그쵸 지금. 그쵸 거의. 그래서 뭐 한가구당 뭐 아이를 한명 낳을까 말까 하는 저는 수치라고 들었고요.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우선 아이를 낳아서 좀 키우기가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은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 낳고 아니면 뭐 딩크족으로 지내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실제 제가 지금 아들 하나만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 외동맘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고 그리고 엄마가 그거에 대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엄마들한테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를 더 갖는다는 거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담도 크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실제로 뭐 하나를 지금 키워보셨잖아요. 네. 진짜 많이 힘든가요? 어떠세요? 진짜는 아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딱 했을 때는 아, 두 명 낳아야겠다 생각했다가 한 명 낳고 보니까 아, 장난 아닌데? 하고서 이제 두 명은 낳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 힘든 거예요? 어때요? 아니 사실 네. 그 여러 가지 이게 케이스가 되게 네. 여러 가지인데 네. 자기는 아이를 한 명 낳자 했는데 또 네. 아이가 너무 예뻐서 네. 두 명 낳으신 분도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자기는 애가 너무 예뻐서 많이 키워야겠다, 많이 낳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네. 막상 키워보니까 또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애를 아니 정말 한 명밖에 안 네. 키우신 분도 계시고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들을 낳고 네. 마음을 비웠어요. 둘째를. 아, 예, 안 낳겠다.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 신랑이 좀 늦게 올 때도 있고. 네. 뭐더라 제 신랑 그래도 애를 아기를 퇴근하면 좀 봐주는 편이기도 네. 하지만 그래도 아이와 제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제가 또 작업해야 하고 싶다는 제 마음도 그쵸. 바람도 강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옆에서 누가 아이를 봐줄 것도 아닌데 이제 제가 저는 그 뭐더라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 네. 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를 더 한 명 낳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은 사실 조금 비웠고 사실 비웠죠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게 책 제목을 보고 아니 아이가 하나인데 뭐 육아가 뭐 이렇게 뭐 있냐 이런데 사실 제가 아이 둘 셋인 다둥이 엄마들한테는 할 말은 없는데 솔직히 하나라도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둥이 맘들은 사실 존경스럽긴 해요. 그래서 육아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뭐 남편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예.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사실 이렇게 예. 쉽진 않잖아요. 회사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독박 육아라는 말들이 뭐 유행을 하더라고요. 뭐 주변의 사례든 실제 남편분이든 아빠들은 보통 이제 육아를 어떻게 돕나요? 아 저기 제가 책에서 이미 아빠의 육아 유형이라고 몇 개 적어두긴 했는데 첫 번째 잔소리 시어머니형 뭐 말 그대로 네. 두 번째 의욕만 충만형 그리고 세 번째 무관심형 그리고 네 번째 뭐 슈퍼 대디형으로 이렇게 분류해두긴 했는데 사실 독방 육아에 약간 반대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라떼파파라는 라떼파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웨덴에서 나왔던 용어라고 하던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손엔 커피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엔 유모차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를 가리키는 말로 육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런 아빠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주위에도 유모차를 밀고 아기띠를 메고 가는 아빠를 많이 봤고 그리고 20, 30대 아빠들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나마 그렇죠. 육아 참여가 되게 저는 많다고 들었어요. 되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방 육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아빠가 이제 회사를 다니 보면 늦게 퇴근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온종일 엄마 혼자 봐야 해서 뭐 나오는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조부모가 함께 모여갈 때 대가족 시절에는 그쵸. 뭐 온 가족이 아이를 받겠지만 이제 지금 핵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남편 회사 뭐 때문에 뭐 이거 이사를 했다거나 이래가지고 집이 친정이나 시댁에서 멀어지고 뭐 주위에 친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진짜 엄마 혼자 말 그대로 육아를 혼자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구조에서도 나오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저녁에 잠깐이라도 아이를 봐주면 그나마 엄마 좀 약간 숨통이 트이거든요. 엄마 그때 저녁을 준비한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빠도 일하다 보면 이제 다 회사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일에 치이고 이렇게 퇴근하다 보면은 파김치가 돼가서 힘들지 사실 애를 본다는 게 사실 저는 그때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또 물론 또 그 뭐더라 엄마들은 그래도 뭐 육아휴직을 쓰는데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아빠들이 그래서 눈치도 많이 보이고.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현실도 막 그게 그런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뭐. 그래서 주중에는 뭐 회사 때문에 힘들지만 뭐 주말에라도 뭐 부부가 같이 육아를 담당하면은 뭐 그건 다행이긴 한데 제 주위엔 또 그렇지 않은 아빠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와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어색해하는 아빠들이 있거든요. 예, 예. 돈만 갖다 주면 끝난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막, TV에 등장한 것처럼 엄청 뭐더라? 슈퍼디디, 뭐, 이런 네. 식의 아빠는 아니더라도, 사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이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아빠가 어느 정도라도 아이를 책임질 의무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잔소리 시어머니 형은 말로만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를 뭐 자기 도와주지도 않고 네. 그냥 옆에서 애가 많이 뭐더라 밤에 잠을 늦게 잔다 이러면 네. 왜 밤에 잠을 늦게 자? 일찍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막 네.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거 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이제 승질이 나죠. 엄마 그쵸, 입장에서는 네. 아니 뭐 쥐가 뭐라도 행동을 할 거 하던가 네. 근데 말만 하니까 그치. 그 의욕만 충만형은 뭘 돕겠다는 걸 의욕은 있는데 도움은 되지 않는 이런 거. 네 맞아요. 사실 네. 제가 이거를 떠올린 이유가 저희 신랑인데, 예 네, 저희 신랑이 뭔가 하려고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좀 씻게 하잖아 네. 얼굴을 네. 씻기는데 아이가 이제 씻는 이제 씻기로 간 거는 저 화장실까지 네. 가. 근데 네. 이제 중간 씻기다가 아이가 안돼 아시다 아빠 싫어 이러면서 네. 막 중간 뛰쳐나가고 울고불고 네. 막 난리가 나면은 그런 모습 옆에 보고 있으면 아 그냥 그럴 바에 그냥 하지를 말지 그냥 내가 하는 게 낫다 그냥 일을 더 키우는 거. 예예 예. 뭐 그런 생각이 예 들어서. 무관심형은 그럼 아예 그냥 신경 안 쓰는. 예, 말 그대로 이제 돈만 벌어주면 된다. 이러면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빠 유형인데 사실 이거 엄마들 사이에는 누가 제일 나쁜가요, 그럼? 잔소리와 의욕하고 무관심형에서. 전 사실 무관심형인 것 같아. 예. 그 무관심한 것보다 그래도 의욕만 충분히 났다. 나은 것 같아. 이름 키우고 막 속은 터지는데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관심은 있잖아 육아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그 육아를 주제로 계속 웹툰 그리시고 나가시고 계신데 이 웹툰을 통해서 뭐 독자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혹시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SNS에 육아툰을 처음에 올렸을 때 그냥 저희 아들과 있었던 뭐 단짠단짠한 일화들 그리고 뭐 육아하면서 느낀 점들 솔직히 공유하자 이런 마음으로 네. 올렸는데 생각외로 이렇게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육아맘 동지들이 네. 많다는 걸 댓글을 통해서 알았고요. 네. 그래서 뭐 사람 사는 세상 다 비슷하다, 뭐 육아도 비슷하겠지, 네. 뭐 마찬가지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네.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육아가 단지 부모들에게만 한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누구나 한 번쯤 아이를 낳고 부모가 그쵸. 되겠지만. 사실 육아라는 게 기를 육 아이야 뭐 아이를 기른다는 용어인데 이걸 넘어서가지고 기를 육 나아 나인 엄마를 기른다 성장시킨다 그런 사실 메시지를 요즘은 좀 전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뭐 희생했다 뭐 그 자식 때문에 뭐 희생했다? 네. 뭐 이런 말 가끔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아이가 커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육아는 단지 부모의 희생만이 아니라 네. 아이와 함께하는 공생. 공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를 부모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예. 아이를 기른다는 걸 넘어서서 엄마도 같이 성장한다 부모도 같이 성장한다 그래서 물론 아이가 어릴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희생은 솔직히 있다고는 생각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아이가 이제 커서 엄마도 그 뭐들 아이가 커가면서 너무 아이만 바라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자라서 엄마 인생이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이제 그때 되면 엄마가 뭐 이제 갱년기가 되는데 그쵸. 이제 아이는 그때 이제 사춘기가 되는 그쵸.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이는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집착을 하면은 엄마가 아이한테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심리적으로 막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엄마도 자기만의 이거 뭐더라 목표랑 네.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 지금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 뭐더라 아이도 이제 뭐더라 같이 서로 네. 아이와 한 배를 타고 이게 장기간 마라톤을 함께 가지만 네. 엄마도 자기만의 이런 그 뭐더라 인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책은 그때 제가 지난 6년 동안 좀 치열했던 육아의 과정을 담은 책이었다면,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뭐더라? 엄마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담은 웹툰을 한번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런 웹툰이 정말 나와서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면은 육아가 더 이상 진짜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오히려 내 삶을 더 뭔가 의미도 찾고 정체성도 분명히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줄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이제서야 조금 드는 생각이, 엄마들 보면은, 이제 가끔 이렇게 책에서나 미디어에서 비치는 엄마들을 보다 보면은, 뭐, 아이와 함께 건강하다게, 좀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를 실제로 보면은 엄마가 아이한테 집착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만의 뭔가 이게 있더라고. 엄마만의 뭐 취미생활이 있다거나 그런 엄마들인 경우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그 뭐더라? 제가 이런 생각이 더 간절했던 게 아이도 그걸 아이도 엄마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하다고 제가 많이 그쵸, 그쵸, 느끼거든요. 맞아요. 진짜 왜냐면 그 감정이 이렇게 그쵸. 엄마의 감정이 아이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는 좀 목표와 꿈이 좀 있으면 취미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엄마 그 행복했던 그 감정들을 그 아이한테 아이가 그걸 보고 자라면은 아이도 심리적으로 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지 않을까? 맞는 것 저는 그렇게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꼭 그런 웹툰을 그리셔서 많은 분들에게 네.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겠네요. 네,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그럼 끝으로 이제 뭐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저는 이제 이걸 에필로그에다가 적긴 했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그런, 그거를 또 떠나서, 아이의 시간은 아이마다 다르다라는 건데, 왜냐면 처음에 엄마가 이제 초보맘이었을 시절에는 모든 게 어색한 시절이니까 그쵸. 육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돌이 지나서 못 걸으면 어머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래서 왜냐면 개월수마다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꼭 그게 정확한 건 아니라 애들만 성향마다 다 그쵸, 다르니까 그쵸.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야. 크고 나면은. 근데 그때는 아이가 그 뭐더라 육아서에 적혀 있는 대로 안 하면은 우리 아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러면서 엄마들이 막 되게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사실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어차피 아이들이 뭐 걷고 그리고 뛰고 뭐 한글 얘기하고 말이 트이고 뭐 이런 거 한글을 배우고 뭐 이런 과정들은 이제 때가 되면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은 때가 되면 알아서 한다. 아이들 시간은 아이들마다 다르다. 그게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확실히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바심을 버렸던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뭐 10개월에 이렇게 일어서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알아서 하는데 그걸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말이 트이는 거,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거. 사실 나중에 지나고 지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굳이 남의 아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육아서대로 뭐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왜냐면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다 다른데, 다르죠, 뭐 그쵸. 그거를 꼭 맞출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엄마는 우리 아이를 그냥 믿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 내 아이는 그냥 때가 되면 내 아이 시간에 맞게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육아를 할때좀 편하지 않을까, 그나마. 육아할 때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너무 우리나라 특히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또 특별한 사유를 제시해주면은 뭐 3개월에 뭘 해야 되고 6개월에 뭘 해야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비우면은 그나마 뭐 팁이랄 것도 없지만 육아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기다려주는 거.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오늘은 육아가 미치도록 쉬는 날 이루미 맘 오영경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고요. 육아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시다면은 이 웹툰 명도 육아가 미치도록 쉬는 날인가요? 이거 웹툰 명도요? 아니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닌데 책 제목이에요. 어떻게 치죠? 웹툰 명 어떻게 치면 들어갈 수 있죠? 그냥 이루미 맘 검색하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루미 네이버에다가 이루미 맘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그 육아의 그 공감 웹툰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